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내년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해서 아산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도 개최될 만큼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좀 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고 나서 장례를 잘 모셔야 되는데 전후에 어지러운 그런 환경 때문에 제대로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모시는 그런 장례를 포함해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순국제전을 아주 크게 펼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무공 이순신 운구행렬 재현 행사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순국제전은 좀 특별하다고요? 임난 직후에 인조의 아들이셨던 소현세자의 예장 예가 있습니다. 그런 의례를 참조를 해서 조선시대의 장례를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준해서 이순신 장군의 운구 행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군의 그 위대함을 한번 다시 새기고 우리 아산이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로서 이순신 장군의 성장과 영명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정말 이순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장 행렬은 온양 온천역에서부터 또 충무교를 통해서 현충사까지 이르는 아주 긴 거리를 시민과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아주 장엄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아산의 인물이 아니라 온 결의의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던 우이국 충정의 이런 모습들을 탄신부터 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아낸다는 것은 우리 후손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로서는 전국 최초로 누구도 재현해보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예장의 모습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고 재현함으로써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고 또 이순신 장군을 그야말로 위대한 성웅으로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도시 아산에서 펼쳐지는 3일간의 이순신 순국제전.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는 장엄한 광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모두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함께해주세요. 함께